짠. 우와. 와우. 펼쳐 한번. 우와. 아싸. 여기는 안동 신시장. 아침밥 먹으러 나왔습니다. 어디 있을까요? 아침 일찍 문 연 식당이 많았는데요. 저희 필에 딱 꽂힌 집은 바로 수정 식당. 골목 안쪽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. 간판도 없고 단지 유리창에 수정 식당이라고만 써 있었는데 왠지 고수의 냄새가 솔솔 나서 손님을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. 살포시 문을 열었는데요. 네, 식사 돼요? 네, 네. 테이블 두 개의 작은 집. 유리창에 비친 어르신이 이 집 주인인데요. 올해로 82세시랍니다. 메뉴는 네 가지. 가격은 안 써 있었고요. 뭐가 맛있는지 여쭤봤습니다. 사장님, 뭐 먹으면 돼요, 여기? 제 질문에 황당하다는 반응. 그냥 밥만 잡수. 밥이요? 아무나 아, 그냥 보리밥 이거. 아. 아, 옛날엔 저렇게 파셨고? 메뉴는 네 가지였지만 실제 파는 건 밥 아니면 국수. 옆자리 단골 손님이 대신 알려주셨습니다. 손님의 99.9%가 현지인 분들이라 저 같은 뜨내기 손님은 몰랐던 사실. 사장님, 그럼 저희도 막걸리 하나 주세요. 밥도 주시고. 괜히 현지인 흉내. 암튼 벌써 6월입니다. 시간 참 빠르네요. 제가 꺼내드릴게요. 예? 아이고. 이 단골 손님 분이 서빙을 같이 해주시죠. 아유, 고맙습니다. 와, 이거 그릇 봐, 이거. 좀 당황스러웠던 이 상황이 이곳에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이야, 이거 어디야? 아, 참맛 생맛 걸리네?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. 낯선 외지인 방문에 시선이 집중됐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먹겠습니다. 이 문화를 따라야지. 먹어야지. 짠. 우와. 밑반찬 나왔습니다. 반찬이 9개나 됐고 잠시 후 국물도 나온답니다.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그런데 가격이 자그마치 4,000원. 진짜 다시는 이런 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실화냐? 이주일이냐?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반찬들입니다. 한편 테이블이 두 개인데 저희가 한자리 차지하다 보니 옆 4인용 테이블에 현지인분들이 대여섯 명이 같이 드시고 계셨고 심지어 서서 드셨던 분도 계셨습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해장, 술, 짠. 막걸리도 2,000원. 아이, 좋아. 이게 뭐지? 가자. 어리굴젓과는 좀 달랐던 이거 아주 별미인데요. 돼지밥이네. 보리밥 나왔습니다. 모자르면 더 달래도 됩니다. 그리고 된장국. 왕건이 멸치 오랜만입니다. 짭조름한 완전 시골맛. 이제 본격적으로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고추장이 안 보이네요. 고추장 뭐 비벼요? 고추장 드릴까요? 아, 고추장이요? 예. 한 대 고추장 조금만 달랄까?
된장. 아유, 아유, 고맙습니다. 누룽지나 고기 없다. 또 옆자리 단골 손님 분이 서빙해 주셨습니다. 콩나물 열무 무채, 호박, 그리고 부추, 팍팍팍. 맛있게 비벼주세요. 어? 이것도 누룽지 숭늉. 누룽지가 좀 일찍 나왔지만 4,000원짜리 보리밥에 숭늉까지 주신다니, 아, 이거 완전 감동입니다. 마저 샤샤샥 비벼서. 드디어 한 입. 아우. 정말 울트라 캡숑 꿀맛이었습니다. 고등어 조림. 고등어. 짭조름하고 감칠맛 넘쳤던 고등어 조림. 계속해서 폭풍 흡입 하겠습니다. 달리고 폭풍 질주 이어집니다. 야, 변장고추. 평소 반 공기만 먹는 와이프인데 이렇게 싹싹 비운 걸 보니 정말 맛있었나 봅니다. 오랜만에 바로 공양 확실히 했습니다. 자, 마무리. 오, 흥룡. 아, 흥룡, 짠. 네, 잘 먹었습니다. 만원. 와, 보리밥이 얼마예요? 보리밥 4,000원. 아, 오, 반찬 9개나 주시고. 예. 잘 먹었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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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. 예. 예. 타인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. 예. 다음에 안동 오면 또 올 테니 건강하세요. 맛, 가격, 서비스 모두가 반짝반짝 빛났던 수정 식당이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